한 변이 4인 정사면체가 있어요. 근데 위아래로 붙였대. 그럴 때 어디 삼각형 ABC, 삼각형 ABC를 CDE로 정사형식인 넓이를 구하라. 나는 처음에 정말 당황을 했다고. 왜냐하면 얘와 얘가 이룬 각을 어떻게 구하지? 각도 못 구하고 답답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물론 그래가지고 정육면체, 정사면체 한번 내주시켜 봤을 때도 두개 붙이는 게 좌표 표현이 참 힘들더라고. 그런데 뭐라 이거는 그냥 수선의 발만 내리면 돼. 어떻게 내리냐? 잘 보시면 이 면을 확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했다고 쳤을 때 정사형이 어떻게 되는지 요 B가 정사형 되면 여기 무게중심 G겠지. 그 다음에 C는 원래대로 있으니까 C겠고요. 그 다음에 A가 정사형 되면 여기를 H라나? A다시 할까? A다시겠죠. 그럴 때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실제로 보면 여기서 수선을 내려오니까 잘 보면 여기 있는 점을 중점 M이라 하면 이렇게 연결해 봐. 이 각에 대한 요 길이 있잖아. 이 길이 곱하기 이 각에 대한 코사인을 구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되겠죠. 거기다 요 길이를 구하고 해주면은 될 거잖아. 그럴 때이 각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데 잘 보시면 너무 복잡하다만 이렇게 연결하면 이 각이 세타라고 하면 이렇게 연결하면 이 각도 세타잖아. 그러면 정사면체 두 면이 이룬 각에 대한 코사인은 항상 3분의 1이 되니까 어떻게 된다? 이 각을 알파라고 한다면 2세타 플러스 알파는 파이고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코사인 알파를 구해야 돼. 그럼 코사인 파이 빼기 2세타니까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되고 그 다음에 백악 공식 쓰면 2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이 되어서 9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2 더하기 1이 되죠. 오케이. 그래서 9분의 7이 되네. 이렇게. 오케이. 9분의 7. 따라서 여기서 AM의 길이는 AM이야. A'지. A'M의 길이는 AM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알파를 하면 되니까 AM의 길이가 얼마? 여기가 4, 2, 2루트 3이잖아. 그래서 2루트 3 곱하기 9분의 7에서 9분의 14루트 3이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놔두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연장을 할게요. 여기가 C고, E고, 여기가 D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평면이고, 그 다음은 무게중심이 G고,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연장선 하에, 여기서까지 여기가 M이잖아. 여기가 A'잖아. 그럼 A'M의 길이가 얼마? 9분의 14루트 3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4이기 때문에 얘는 2잖아. 이 길이는. 얘가 2루트 3. 그러면 3분의 1, 2루트 3이지. 다음 여기서 이 길이는 3분의 2 3분의 2 2루트 3이잖아. 따라서 우리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근데 요 각이 몇 도야? 정삼각형이니까 요게 120도니까 60도잖아요.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2분의 1, 이 길이 얼마? 3분의 4루트 3. 이 길이는
9분의 14 루트 3 더하기 3분의 2 루트 3 곱하기 줄이자. 사인 60도잖아.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면 약분한 3분의 2 루트 3 얘는 9분의 여기에 3 곱하면 6이니까 20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3에 따라서 계산하면은 2 없애고 이렇게 3 없애면 얼마지? 9분의 20 루트 3이 답이 되네요. 그래서 9분의 20 루트 3이다. 자, 여기서 면 둘이 이런 각을 구하기는 힘드는데 삼각형의 어디? 각각의 꼭지점에서 이쪽 평면으로 정상을 시켰을 때의 점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해준다면 좀 수월하게 됐다. 그 다음에 코사인, 아니, 정사면 차 이룬 각에 대한 코사인 항상 3분이니까 코사인 2세타로 해서 180 빼는 요거,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